안녕하세요, 황 차장입니다. 이 시간은 스크린샷 컨트롤과 웨이트 이미지를 같이 사용했을 경우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크린샷과 웨이트 이미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게임은 리니지2M 상인 목록입니다. 매크로를 이용하여 리니지2M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상인 목록이 열려있는지도 모른 채 다시 상인 아이콘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도를 터치하고 사냥터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상인 목록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참 난감하죠? 그래서 상인 목록이 열려있는지 쉽게 체크하는 매크로를 스크린샷과 웨이트 이미지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프로시저로 만들어서 물약 구입 매크로에 추가하였습니다. 매크로는 화면처럼 몇 개 안 되는 시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크린샷과 웨이트 이미지가 같이 사용되었을 경우 얼마나 큰 장점이 있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스크린샷 컨트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프랩 5강 스크린샷 컨트롤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Do not save를 체크합니다. 웨이트 이미지에서 테이크 스크린샷을 체크 해제합니다. 테이크 스크린샷이 체크 해제되면 앞에 스크린샷 컨트롤에서 스냅샷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트라이얼스 시간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트라이얼스는 주어진 시간 동안 성공,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즉, 해당 시간 동안에 이미지 매칭을 하지 못하면 실패가 되는 것이고 매칭이 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웨이트 이미지가 여러 개 있어도 모든 웨이트 이미지 성공, 실패 여부를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스크린샷 하나의 스냅샷이 뒤에 오는 모든 웨이트 이미지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상인 아이콘의 종류를 살펴보니까 아인사하드, 자파상인, 창고지기, 회복신녀, 이벤트 이렇게 5개 정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상인 아이콘 중에 한 개라도 매칭이 성공하면 상인 목록이 열려있다고 판단하고 정상 종료합니다. 상인 아이콘 모두 매칭이 실패하면 상인 목록이 닫혀있다고 판단하고 어볼트 됩니다. 아인사드 아이콘 이미지 매칭이 성공하면 바로 종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아이콘 이미지 매칭 시퀀스로 이동합니다. 자파상인 아이콘 이미지 매칭이 성공하면 바로 종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아이콘 이미지 매칭 시퀀스로 이동합니다. 창고지기 아이콘 이미지 매칭이 성공하면 바로 종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아이콘 이미지 매칭 시퀀스로 이동합니다. 회복신녀 아이콘 이미지 매칭이 성공하면 바로 종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아이콘 이미지 매칭 시퀀스로 이동합니다. 이벤트 아이콘 매칭이 성공하면 바로 종료합니다. 6번 시퀀스인 이벤트 아이콘까지 매칭 실패했다는 것은 상인 목록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볼트하고 매크로를 중지합니다. 웨이트를 사용하여 끝을 나타내면 불필요한 시간을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Variables 컨트롤을 이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상인 목록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테스트가 잘 되었는지 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인사하드, 자파상인, 창고지기, 회복신녀, 버니스 이벤트까지 모두 매칭이 실패했네요. 두 번째로 상위 목록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로그를 살펴보니 상위 목록의 아이콘이 매칭되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9강 스케줄러 직접 만들어 보기에서처럼 프로시저로 만들어서 물약 구입 매크로에 추가하겠습니다. 물약 구입 매크로에 상인 목록 확인 프로시저를 추가하였습니다. 상인 목록이 열려있으면 4번 시퀀스 화면 내리기로 이동합니다. 상인 목록이 닫혀있으면 3번 시퀀스 상인 선택으로 이동합니다. 상인 목록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상인을 선택하여 정상적으로 상인 목록을 보여주네요. 상인 목록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상인 선택 없이 바로 진행을 합니다. 역시 테스트가 잘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스크린샷과 웨이트 이미지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냥터 이동 매크로를 추가하여
리니지2M의 자동사냥을 완성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차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차장의 프랩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